펼쳐질 시간 텍사 라이브 라이브. 자, 오늘 이제 라인업은 여러분의 고막이 여러분들 녹아내릴 듯이 너무나 행복해하실 고난 시간입니다. 명품 발라드의 믹스업이에요. 네, 제가 또 대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전 못 읽을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발라드 쪽에 조예가 깊으니 뭐든 한 수 알려드려야겠네요. 노을 폴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킴부터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노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 아카펠라. 뭐요? 아카펠라. 부러워요. 잘하시죠. 아카펠라 아니요, 방금 소개도. 인사도 노을입니다. 화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어요. 지금 즉석에서 될까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노을입니다. 근데 화음처럼 들렸어요. 지금 화음 아니었어요? 아니요. 소리 좋아서. 네, 불협화음입니다. 네, 왜 이제? 한번 인사 좀. 예.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곤 씨.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나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게 특선 라이브 나오시면은 이제 새 음원이 나오면 좀 홍보하러 좀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노을은 이번 주에 공연이 있으시네요. 콘서트 홍보 차 네. 나오셨어요. 네네. 언제 하십니까? 빨리 홍보하세요 지금. 아, 카페 6월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매년 6월에 콘서트를 해요. 소극장 콘서트인데 아하. 이번에는 극장이 조금 커지긴 했지만 그런 소극장의 감성을 담은 콘서트고 예, 여러분들이 뭔가 카페에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음악 언제 하냐고요? 언제 했냐고요? 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에. 네. 18일 그 얘기를 못 들었어. 답답했어. 내가 내 할 얘기만. 네. 18일 집이한 18, 19일 날. 네. 18, 19. 네, 네, 네. 예. 나성호 씨 잘생겼다고 갑자기 문자가 왔네요. 최혜진 씨. 네. 네? 아니 고마워가지고. 어머님이세요? 아니요. 먼 친척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민 씨 성을. 예. 이왕 성 공개한 김에 조남도 다 공개하시죠. 민희자 원자. 예, 민희 원님이 나와주셨군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스24 홀이네요? 네네. 예, 거기 좋죠 공연하기. 저희가 거기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이었을 때 예전에. 예, 우리 콘서트를 한 적은 없었고 가서 공연을 한 적은 있는데 네, 이번에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몇 석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원래는 소극장 콘서트인데 그 Yes24 라이브 홀은 한 1,000석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매진 시켜야죠. 그렇게 되면 좋죠. 여기에 오늘 나왔으니까 뭐. 네. 매진 되겠죠? 네. 4시 전에 되자. 4시 전에 기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카페 뭐라고요 이름이? 카페 6월의 카페. 6월. 카페 6월. 네, 저희가 매년 6월에 해서. 6월의 카페도 카페. 좋은데요? 6월의 카페 괜찮죠? 네. 좋은데. 예. 네. 네. 그럼 커피 같은 거 이런 건 제공되나요? 그거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연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구에서 살짝 냄새만 좀 나게 준비하고. 아, 커피 향을. 입구에서. 4D로. 아, 4D네. 그래. 그래서 저희가 다른 소리도 좀 내주고 이렇게 딸딸딸딸. 영상 콘서트에 중간중간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카페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커피 내리는 거. 아,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게. 예, 냄새만 계속 나고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약을 넣을까요? 그렇죠. 네. 그 앞에 답답하죠. 있는 그 카페가 굉장히 잘 되겠네요. 끝나는. 끝나자 다 가서. 그러겠다. 네. 근데 어차피 공연 전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뇨작용 때문에 자꾸 화장실 가게 돼요. 아 맞다. 그래서 안 준다. 네, 그래서 예 네, 계속 관객석에 엉덩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 안 주는 거고. 공연 중에 마실 네. 수 있나요 요즘에? 못 먹죠. 정원 안에서 네. 먹을 수 있는데. 네. 예. 물 같은 것만 될 거예요 아마. 예. 뚜껑이 있는 것만 될 겁니다. 맞아요. 아, 네. 흘릴까봐. 그렇군요. 홍미라님께서. 폴님이 노을 부러운가 봐요. 인원수에 밀려서. 아유, 아 저도 그룹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같이 하시죠 뭐. 아 그럴까요? 아 근데 저희 네 명 다 폴킴 목소리 너무 좋아하고 노래 네. 되게 아유. 좋아요 진짜. 아, 엄청 좋아해요. 네. 저는 노래도 외우고 있어요. 아, 어떤 노래 외우고 있어요? 네? 어머. 아이, 어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와 좋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외우고 있구나 그걸.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 다 외우고 있어요. 야 너무 좋아서. 네, 카페 6월이니까 커피 네. 한잔 할래요 가서. 아 맞아. 그 노래 좀 커버하셔서 한번 보내주셔도 되겠네요. 아, 너무 좋죠. 아, 마음에 진짜 해봐도 되겠다. 네. 좋다. 아. 솔킴 나중에 세 분 더 모아서 포킴으로 그룹 활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포킴 괜찮은데요? 김포죠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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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포. 그게 더 괜찮다. 와, 대박. 와. 김포 좋네요. 김포 쪽에서. 네. 네. 김포 아, 쪽에서 세 분 모아주세요. 김포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 포킴. 아, 포킴 김포. 공연은 딴 데서 하면 안 돼. 김포에서만. 김포에서만. 네. 네. 공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쪽 어디 카페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폴킴 씨 타임이니까 저희는 좀 조용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진짜로 그 커피 한잔 할래요. 공연 중에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네요. 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또 이제 폴킴 씨가 그 굉장히 가창력이 또 그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어 있죠 있죠 있죠. 그냥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느낌. 커피 한잔 할래요. 약간 이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아, 그 창법을 못 따라하겠다고. 아, 네, 근데 그 창법이 전 너무 좋아요. 어느 가수도 그런 창법을 맞아. 시도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폴킴만의 창법이 있어요. 거기 한 번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해볼까요? 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아, 좋다. 커피 한잔 할래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안 되나요, 균석 씨 안 돼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이게 좀 힘드네요. 아, 일단 균성이는 F 발음도 안 하네요. 커피 커피 아, 커피 그렇죠. 아 그 커피 너무 어려워요 발음. 우성 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 커피 같을까요? 네. 어, 해주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약간 되게 숙성된 네. 커피 같아요. 아, 에스프레소. 실감 네, 많이 나고 약간 산도가 느낌. 산도가 있어 그죠? 네. 쌍화차 느낌. 솔직히 제가 폴킴 씨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저는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곡이 다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계속 들었는데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오 맞아요. 오. 네,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아~ 어,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설거지 송이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 잔잔한 곡을 또 좋아하긴 하는데 어, 너무 좋아요. 아, 그 그러면 혹시 네. 설거지라는 나의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그 노래 들었던 거. 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작가님이 제가 너무 사랑 작가님이 노을 랩은 잠깐 조용히 좀 해달라고 네. 아까 계속 올리셨거든요. 늘리셨네요. 아, 네. 자 폴킴 씨가 오늘 나온 이유가 있죠. 예 네. 예. 어 폴킴 씨가 2년 만에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아 네. 어, 자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뭐 2년 만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미니 앨범 형식으로 여러 곡을 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One More Time이라는 타이틀로 네 오랜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아 네. 맞아요 한 번 더 예, 예, 맞죠. 예, 예, 예. 어 그래서 뭔가 이제 저도 그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안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힘듦을 좀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자작곡입니다. 아 자작곡 자. 와 자작곡 어제 필요 없는 추임새를 하세요. 정말 진짜 자작곡이잖아요. 네. 자작곡이잖아요 그죠? 네. 자작극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곡 아니 뮤직비디오에 신세경 씨가 출연을 하셨어요. 와, 아, 네 이거 좀 자랑할 만한데 신세경님이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이 노래를 만들면서도 자꾸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신세경 씨가 떠올랐어요. 네,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될 거 던져나 보자. 던졌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야. 네, 뮤직비디오 나오셨어요. 아 진짜. 어, 뒤에 또 나오네요 저렇게. 네, 제가 회사한테 제 얼굴 안 놔도 되니까 신세경님 얼굴만 내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와. 나왔네요. 근데 둘이 이렇게 나올 수 어울릴 것 같아. 네. 아니 태양 씨도 예전에 같이 뮤비 작업하다 결혼하셨잖아요. 아 민현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그쪽에게 너무 민폐이기 때문에. 와 그랬구나. 아니 와. 이제 본인이 이제 음악을 만들어놓고 음원을 내기 전에. 와 이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딱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받아주셨으니까 얼마나 잘 될려나 보다 생각하셨겠다요.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이제 회사를 통해서 직접 전화. 조금 민폐. 안녕하세요 폴킴인데요. 어, 혹시 신세경 씨 핸드폰 맞나요? 어, 그래서 해주신 건가? 아니 근데 예의가 있으니까 통해서 부탁을 드렸죠. 아네. 근데 뮤직비디오 나오는 헤어스타일도
무슨 뭐 어디 도련님 같기도 하고. 아, 모자를 썼다 급히 벗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별 컨셉이 띠를... 명확하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1988년도에 예. 별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신혜경님은 먼 미래에 우주에 계신 분이에요. 우주인이에요? 네, 우주인이에요. 우주인인데 저희가 이제 더 먼 미래에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 3000년 정도의 헤어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미래형. 아, 그리고 보니까 스웨터에 그 뭐 바디그룹 옷이 그 한쪽 하나가 하나만 빠져 있고 옷이 한쪽만 네. 나왔죠. 이 머리에, 머리도 한쪽이 들어가 있고 이 머리에 진주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별자리를 저희가 이렇게 이대로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 저 폴킴 씨 팬들한테 욕 먹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미래 유행한 스타일인가 봐. 한쪽만 꺼내놓고 네. 머리도 한쪽만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만 2022년도에 네. 여자친구가 불러서 급히 나온 느낌. 머리 안 감고요? 네, 그냥. 근데 이런 머리가 소화가 가능하시네요. 네. 아, 그러게. 근데 이거 진짜 약간 화보 같은 느낌의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네요. 근데 폴킴 씨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약간 모델 같은 얼굴 맞죠? 모델에서 맞아요, 맞아요. 전 생김새를 많이 보았어요. 키가 되게 커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서 빨리 사진 좀 내려주세요. 저 지금 너무 부끄럽거든요. 이게 모델 같아요. 자, 폴킴 씨, 자 노래하세요. 아, 노래야 되는데 어떡해? 와. 폴킴 씨의 우리 One More Time 이번 노래입니다. 와, 헤어스타일도 아까 저 뮤비랑 똑같이 하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럽죠? 아니면 카라 한쪽만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한쪽 올려볼까요? 네. 파이팅!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One More Time 들려드릴게요. 차가워진 바람이 반가워질 때쯤 난 많은 생각에 잠겨 헤매이고 있어 시간은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 없고 그저 괜찮은 척 나 웃을 뿐이야 어딘가 부족한 노력인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만 I can only blame myself But that doesn't mean I'm okay 햇살은 비추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기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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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everybody needs a place to hide 정말 괜찮을걸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그럴 수 있어 난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Yeah baby Yeah baby 잘하고 있다 스스로 위로했는데 예전 그때 모습 그대로 같아 참 바보 같지 어쩔 줄 몰라 서성이는 내가 안심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I'm stuck here by myself But that doesn't mean you're not alone 햇살은 비추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기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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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everybody needs a place to hide 이러고 나면 다 정말 괜찮을걸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그럴 수 있어 난 달려가고만 싶은데 빨간 불이 너무 많아 숨이 가파오는데 난 breathing, breathing 숨을 참고 버티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난 눈을 떠 햇살은 비추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기분 yeah, yeah, yeah
괜찮을걸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그럴 수 있어 난 One more time baby baby One more time baby baby One more time baby baby Yeah baby yeah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baby baby One more time baby baby Yeah baby yeah baby 이 폴킴 노래는 뭔가 신곡인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되게 익숙한 멜로디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제? 형이 왜 그 설거지 하면서도 노래 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연히 어제 설거지를 저녁에 하면서 이 곡을 들었어요 오. 하루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노래 가사가... 설거지를 많이 하나 봐요 대부분은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가 잘 될 것 같아. 어느 부분이 그런 그런. 아니야. 한 번 더 헹궈야 될 것 같을 때 One more time, babe. 비늦게 나오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헹궈야 되는. 근데 다음 식사를 위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 노래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네. 이 곡이 자작곡이라니 정말 대단한 엄청난 자작곡이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왜냐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도 잘 쓰면 잘 만든다는 것 자체. 네, 또 그건 엄청난 뮤지션이잖아요. 와, 우리 강민성 씨 자작곡 노래 들어간 거 없나요? 되게 막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네, 있긴 한데 그 그렇죠 깔리는 곡이라고 하죠. 아니요. 아 너무 과도한 수록곡이라고 하세요. 뭘 깔리는 곡이야. 이 앨범에 있으면 다 좋은 곡 그 네. 가치가 있는 곡. 아, 타이틀이 된 게 없었나 봐. 타이틀은 이제 네. 상곤 형이 쓴 거. 아 상곤 씨. 했고 그리고 만약에 말하는 우성 형이 쓰고. 만약에 말야. 네. 예. 네, 또 우성 형이 또 직접 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저작권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느낌인데. 아 그런가요? 네. 타이틀 한번 해주세요. 네. 타이틀? 규성이 거. 아니지 할만하면 하는데. 아 할만하면. 예, 저는 딱 예,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깔리는 정도의 네, 수준인가 봐요. 네. 아니 이게 잘 안 되면 네. 얘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요. 네. 앨범에 네. 들어갈 수는 있는데 타이틀은 네. 조금. 예, 그거 좀 힘든. 타이틀. 노래가 되게 좋긴 한데. 네. 곡이 네. 좋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원래 강규성 씨가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자작극 아니에요? 예, 제... 네 분이서 투표를 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회사랑 회사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룹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는 맹점이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 쓰면 그냥 발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랑 또 논의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취향을 좀 알고 썼던 곡 중에 회사가 좋아할 만한 곡을 내밉니까? 아, 전 제가 좋아하는 걸 내밀죠. 우와. 네. 그래서 안 되면은 화를 내요. 아, 아, 좋겠다. 제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안 이게 안 될 수가 있지? 왜 안 되냐? 나 노래 안 하겠다. 난 이게 좋다. 와, 9178님, 아, 폴킴님. 카라 다시 내려주고 싶어요. 내려야죠, 내려. 아, 네, 빨리 내렸습니다. 네, 네. 유 다정님께서 뜬금없지만 폴킴은 귀가 참 잘생긴 듯. 아, 귀 잘생겼어요. 제 귀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아요. 살짝 네? 넘어갈게요. 너무 되게 잘생긴 원숭이상. 앞에서 자꾸 저 노예라고 찾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뭐 보컬하고 동창이라고. 되게 잘생긴 원숭이상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원숭이 약간 중에 최고죠. 되게 잘생긴 원숭이. 아, 최근에 SNS에 되게 잘생긴 고릴라가 이슈가. 저도 봤어요. 네. 고릴라. 네. 일본에 있는 고릴라. 일본 고릴라. 네. 네.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폴킴 보면서? 고릴라 닮았다고. 아니. 아니지. 아, 그런 게 아니. 아니 왜 그래 또 몰아간다. 예, 또 나 예. 오늘 큰일 났다. 나 말 안 할래. 2105님 소풍에서 장기 자랑하는 노래 겁나 잘하는 고등학생 같아요. 아이고. 너무 동안이시라고. 진짜 동안입니다. 진짜 동안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폴킴 진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근데 이제 주변에 자꾸 나이 좀 그만 말하고 다니라고. 아 그래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3학년 5반입니다. 네. 아, 진짜 동안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미친 진짜 동안이네. 고등학생 같지 않아? 와 말이 안 되네. 지금 교복 입어도 그냥 고등학생 같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아우 아닙니다. 와 왜 웃어요? 진짜 동안이다. 네? 아니 앞에 사진이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사진은 왜 올리시는 거예요? 와 몸 진짜 좋던데. 와 몸도 좋아. 아니 화보 장지 흔히... 화보인데. 아 갑자기 하는데 뭐 식스팩이 그냥 그대로 있고 와 저 티셔츠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야 이거 요즘에는 좀 젠더리스가 또 유행이잖아요. 언더북 네 언더북이라뇨 그렇죠 언더북이라뇨
아, 저기 남자도 저런 게 나오는구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구분 없이 남자도 막 크롭이며 막 다 나오더라고요. 뒷자리 몸 좋지 않으면 못 입겠네 이거. 아, 이건 진짜로. 저도 사실은 이거를 화보였는데 당일날 가서 이거 찍을 때 이 옷을 입는지 알았어요. 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럼 항상 여기 장착하고 다니신다는 거네요? 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예. 프로그래밍으로 해주셨겠죠. 너무 열심히 하시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폴킴 씨는 복근도 너무 멋있는데 배꼽의 깊이가 너무 적당해. 아. 노래만큼 깊이 있어. 잠시만요, 정말. 아니면 배꼽이 너무 얕아도 그리고 너무 깊어도 문제가 있는데 맞아, 맞아. 아주 적당한 적당해. 깊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야? 너무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원형에 가깝잖아요. 어, 원형에 정말 가깝다. 정확한 동그라미네요. 저 살면서 아, 네. 누군가가 제 배꼽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마치 아주 맑은 눈동자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인터넷 방송에서나 가능한 지금 이런. 네. 아니 콤파스로 찍고 돌린 것 같잖아요. 어. 아니 저 윗몸 일으키게 하면 저기 땀이 고이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아, 정말. 동그랗다. 네. 진짜, 아, 저, 와 뒤에 멋있다, 영상 멋있다. 그만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네. 아니 웬만하면 배꼽이 좀 이렇게 완전 동그란 느낌은 아닌데 완전히 정확한 동. 그, 와 그러네. 그 확대 잘못해서 한번 단추로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어? 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아니요 4부로 넘어갈게요. 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컬투쇼 4부의 문을 열면서 노래 전부 넣었다 라이브로 4부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야! 가슴을 떼어놓 살 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다 그림도 숨쉴 힘도 이제는 나 없죠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보다 더 힘들겠죠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아유 잘한다. 역시 노을이에요. 제가 일단 먼저 녹아내렸네요. 예, 아, 녹았네요. 네. 야, 와, 많이 녹았네 보니까. 아, 어디가 녹아내리신 거예요? 네, 하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와, 폴킴 어때요 노래? 아 너무 좋고요. 정말 다시 한번 팀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면서. 김포요? 아, 김포. 네, 김포를 꿈꾸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한번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 한 번을 하더라도. 좋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뭔가 코러스 같이 화음도 해주면서 같이 또. 어머 그런. 하면서 그렇죠? 저희는 화음만 할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고. 그럼요. 네네네. 너무 저희가 저기 아니에요. 스위스로까지 불러가지고 일곱 명에서 뒤에서 홀집 씨 가운데 타이어야. 저 그냥 뒤에 있는 나무라도 하게 할게요. 불러주세요. 와 나무 분장할게요. 서로 다 뒤로만 가려고 하시면. 그러니까요. 아, 하시다, 오실래요? 하시다 베이스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어? 아 그렇죠. 독보적이죠. 이렇게 깔아드릴게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한예솔 씨가 아, 노을님들 이중 인격이신가요? 근데 이렇게 떠들다가 갑자기 노래할 때 또 슬프게 잘 부르시니까. 저희가 SBS에 그때 이준이었나 엠블랙 출신 그 배우로 활동 중인 이준 저희 후배잖아요 가수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 방송에서 엄청 까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막 까불고 노래 불러. 너무 슬픈 노래 불렀더니 사이코패스들 같다고 선배인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웃겼던. 콘서트에 그래? 오시면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시죠. 그렇죠. 노을의 매력이죠. 네네. 예, 여유고 또 이런 게. 예, 네네네. 그렇죠. 문자 우리 펄킴 하나 읽어줄까요? 네, 9909님 감미롭네요. 결혼해서 잘 사는데 왜 이혼한 기분이 들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는 뭐야? 아니 그냥 왜 좋으신 거죠? 기분만으로 좋은 거야. 이혼한 기분만으로 좋은 거야. 이게 옛사랑만 떠올려도 되는데 굳이 이혼을. 아유. 노란한테 감사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혼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 이런 비슷한 기분 느끼시고 싶으면 이번 주에 보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더 느끼게 해드릴게요. 네. 대부분이 같이 노래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네. 노래가 그쵸. 많고 사실 그 수록곡 중에는 뭐 다른 분위기의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곡들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죠. 아무래도 타이틀곡 네. 위주로 아시니까 콘서트에 오시면 이제 수록곡들도 신나는 노래들, 너무 스윗한 노래들 그런 노래들도 많이 부를 거예요. 네. 솔로 무대도 이번에 오랜만에 솔로 무대를 준비했는데 솔로 무대도 뭐 스포 아닌 스포라면 저희 이런 너무 막 슬프고 너무 이렇게 차분한 발라드 아니고 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아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네, 솔로 무대. 댄스 있나요? 댄스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 네네네. 예. 와서 이제 보시면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라는 얘기죠. 네. 오미연 씨 한 번씩 꼭 이 문자가 옵니다. 네. 심은경님 진짜 노래 잘하신다니까요. 네, 저희 중에 심은경 씨가 한 분 계시죠? 네, 여기서 꼭 이런 게 있네요. 예. 네. 한번 또 웃고 갈까요? 네. 제가, 네. 어디 보면 되죠? 이제 저 네. 가운데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활짝 웃어줘. 심은경 씨 얼굴 발사갑니다. 에너지니까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형은 네. 약간 눈매만 보면 약간 문소리 배우도 있어요. 아. 아니 지금 다른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하윤정님이 전현무 씨 나오신 건가요? 아 네. 노래 엄청 네. 잘하시네 또. 아 여기요? 네. 아나나 나. 전우성. 저는 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네. 네. 여섯 명서 노래 부르는 느낌. 네. 목소리도 바뀔까봐요. 얼굴 모양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임진아 씨, 성호님 전미도를 닮으셨어요. 오!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있어요. 7인조네요. 7인조. 점점 늘어나요 지금. 아니 그 키씨 닮았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데. 닮았어.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니까 나 혼자 사는 방송 같네요. 와. 네. 윤성 씨는 외국 가수 누구 좀 닮은 것 같은데. 저 외국 가세요? 예예. 예. 뭐 브루노마스. 브루노마스. 예, 브루노마스. 아니면 뭐 타이거 우즈라든지. 타이거 우즈. 얘기 많이. 폴킴 빵 터졌어 지금. 아니 제가 봤을 때 폴킴이 안 해도 되는 자기. 폴킴이 몇 인조에 꽂혀서 지금 계산하다가 10인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약간 저기 블랙아이드 피스처럼 다인종으로 노을 말고 저희는 10을 할게요. 10을. 뭐. 시블이래 시블. 네, 시블. 네. 예, 저는 피부색도 왜요? 너무 다 달라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맞추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 진짜네요. 근데 그건 당신 때문에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 반사판이에요. 네. 예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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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보니까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 오 화이트. 네. 네. 블랙 오 화이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니,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를 못 참고 그냥 하셔야 돼요 지금. 방청객 문자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폴킴 씨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신 분 많아서. 네, 0921님이 엄마랑 방청 왔어요. 수요일이 진짜 재밌는데 하고 좀 아쉬워했는데 지금 아구가 아파요. 아구가 아파요. 아 백곰이나 만나 뵙게 돼요. 영광입니다. 백곰이나. 죄송한데 이런 닉네임 만들지 마세요. 진짜 어디 가면 자꾸 뱀이라고 나와요. 뱀이.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생방이잖아요. 네. 끝나고 기사 확인하면 떠 있을 수. 아 제발요. 그럼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좋은 거 안 써주시고 이런 거만 써주시더라고요. 그럼 기자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네, 직구준 재밌으니까. 분들이 좀 있으셔. 아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100%인데. 괜히 백곰 얘기를 해서. 아 저는 진짜 깊이가 너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러면서 한 번 더 하지 마요. 이 정도 언급이면 하나는 있다고 봅니다. 아, 저 무슨 얘기지 하고 또 찾아본다. 네, 검색어에 올릴 것 같은데요. 폴킴 배꼽 킹기만. 아 그만요 제발. 아, 배꼽 원주율 이런 거.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황금 비율. 되게 멋있어 사진. 황금, 황금 배율. 네. 배율 배. 아 진짜 동그래요 근데. 와우. 컴파스 배꼽. 자 김다현 씨, 곽범님 저번 앨범에서 폴킴님 안무 만들어 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 곡엔 없나요? 아 오늘 사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번 곡에는 그 발리우드, 발리우드. 안무를 좀 섞어드렸는데 아 발리우드 제가 내일쯤 안무실로 한번 만나가지고 네네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예? 저 방송 많이 출연시켜 주신다고 그때 약도했었는데 네, 예. 아 노예 계약했잖아요. 네 예, 예. 예. 갑자기 되게 차분해지셨어. 대표로서 노래 한번 시키세요 빨리. 예, 뭐 노래 하나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방송이잖아요. 코치 잡기가 네. 제가 잡았어요 사실. 네, 네. 예, 그래서 폴킴 씨가 한 곡 더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이 노래 어떤지 제이의 어제처럼 리메이크곡. 와. 이거면 됐다야. 대표님 정산 좀 해주세요. 정산 해줘 정산. 자, 정산은 내후년쯤에 들어가니까. 노래하세요. 자 어제처럼 야 이 노래 좋은데 폴킴의 목소리로 들으면 또 아 더 좋습니다.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얼마나 어려웠을지. 다만 슬픈 내 눈물에 돌아설 수 없어 멈추 사랑으로 아닐까봐
난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So baby,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게 너무나 부족한 나를 알고 있기에 다짐해봤어. 언젠가 이별이 오면 그땐 떠난 내 마음이 미안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너를 쓰며 보내준다고. Faith is all we need.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언젠가 내 모습 또 다시 처음처럼 그립다면 그냥 돌아오면 돼. Don't you know I love you all.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엔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Oh, oh, oh. Faith in our destiny, destiny. 깔끔하네. 잘한다. 폴킴의 어제처럼. 폴킴의 어제처럼인데 폴킴의 누가 저 고릴라에다가 배꼽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 중간에 1절 부르다가. 배꼽 때문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진짜. 고릴라 보고 있는데 자꾸 배꼽처럼. 노래는 올라오고. 중심이 이렇게 잘 잡혀야 코어가 좋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것도 올라왔어요. 안전해. 고릴라의 복식호흡 아니고 배꼽 호흡이라고. 와. 이칠 장군이 고막이 녹아 배꼽에 고이겠어. 아 어떡해요. 아 배꼽이야. 아 배꼽이야 지금. 사구삼사님 데이비드 배꼽 어때요? 아. 김지훈님은 배꼽은 폴꼽이라고. 네? 예, 그럼 그렇죠. 예, 그럼요. 그만하시죠 이제. 자 인숙 씨 아직 연관 검색은 안 올라왔어요. 폴킴님 안심하세요.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놀 놀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이 저 검색 많이 하죠. 노래하세요. 예, 그만하시고 네, 노래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 부를 노래가 제목이 반창고거든요. 폴킴의 네? 배꼽에 붙여주고 싶네요. 반창고를 안 보이게. 여러분 짠 게 아니고 미리 선곡이 돼 있던 곡입니다. 반창꽃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반창꽃 노래로 반창꽃을 배꼽에 붙여주신다. 네, 아우 대단하네요. 뭐 배꼽 티라도 입어야 되나요? 자 노래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반창꽃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컸나 봐. 어떤 말도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샌가 너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내 귀엔 들려. 너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
너를 가득 채워 지우려 해봐. 김진아 씨가 노래 가사가 지금 상황이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꾸 배꼽 생각만 나. 네, 이 배꼽 생각만 나. 네, 또 댓글에 폴킴 착하다고 너무 다 웃어주시고 이런 얘기를 골라. 야, 그럼요. 네. 잘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오사오사님께서 병원에서 태추를 잘 잘라주셨었나봐요. 병원에 감사 인사. 아이고야. 감사 인사 한번 해달라고. 아~ 네. 너무 충격적. 아,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깊이 적당한 깊이 있는 배꼽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당연하다. 예, 광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에는요, DJ 붐의 붐붐 파워가 파워 FM 러브 FM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으쨔. 자, 이제 우리 폴킴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네, 오늘 저의 적당한 깊이를 깨닫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뜻깊은 순간이었고 오늘 선배님들 같이 노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모 타임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네. 네,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배꼽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 노을의 배꼽 공개하나요? 한 명쯤 할까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떤 준비? 네, 준비되는 대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복처럼 배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우 너무 추할 것 같아요. 네, 노을 폴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곽범도 오늘 고생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